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오늘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아예 생소한, 쓰시거나 아시는 분들에게는 저거 뭐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충전 밴딩기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방금 밴딩기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전? 이라는 그런 리액션이 다가왔을 겁니다. 아, 밴딩 겸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철물점 겸 목재상 겸 철각관도 같이 판매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묶어드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합판을 한 밴딩 출고하는 게 아닌, 하지만 10장, 20장도 아닌 애매하게 한 3분의 2 물량 정도가 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바로 포트에다 싣고 발을 매게 되잖아요. 정말 높은 확률로 합판이 만약에 현장 도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너 돌 때 미끄러져요. 그래서 합판을 먼저 묶은 다음에 바로 합판과 포터를 고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일할 때는 수동 밴딩기, 우리가 하조기라고 부르죠, 그런 제품을 활용을 했었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에어로 넘어갔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썼던 에어밴딩기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어요. 잘 묶어주기는 잘 묶어줍니다. 근데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제약이란 게 생겨버려요. 손님 물건을 매드려야 되는데 컴프레셔 연결하고 에어선 연결하고 연결한 거를 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콘센트는 여기 있는데 컴프레셔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선을 끌고 가서 막 매드리는데 막 에어선 누가 밟아요. 막 터집니다. 우와!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고이 모셔두고 있었는데, 와, 이 제품을 먼저 알았더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얼마라도 활용을 했을 겁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본팩에서 나오는 Q1 충전 밴딩기인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목재나 뭐 합판, 각관은 보통 이런 걸로 잘 묶진 않아요. 철제 밴딩근으로 묶기 때문에. 보통 공장에서 여러 개의 부피가 큰 물체를 여러 개를 묶을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작은 물체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거를 묶을 때도 활용을 합니다. 출고할 때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벌크 물량으로 출고를 하기 위해서 묶을 때 쓰는 장비라는 거죠. 요끈 많이 보셨죠? 요 끈을 묶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기계 활용하는 거는 어렵냐?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줄 두 개를 말아서 겹쳐놓은 다음에요. 기계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기 알아서 다 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쫙 당겨서 자기가 알아서 접착하고 자기가 알아서 줄 끊어서 우리는 기계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왼손에 짧은 거, 오른손에 긴 걸로 해서 먼저 세팅을 합니다. 세팅하고 기계를 넣어볼게요. 정상적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저는 지금 오토모드로 하고 있어요. 오토모드로 작업해보겠습니다. 손 여기 넣지 마세요. 아웃. 짱짱하게 묶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힘 되게 좋다 이거. 네. 박스가 뜯어져서 수리해 볼게요. 아이고. 내가 할게. 짱짱하게 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얘를 얼마나 탐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작아서 휴대 간편해, 거리 제한 없어, 줄 잘 묶어줘,
그러면 얘의 역할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같은 강도로만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이 제품 못 쓰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하네요. 왜냐면 묶어야 되는 제품마다 당겨야 되는 강도는 달라야 되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박스 묶음을 묶을 때와 철제 각관을 묶을 때 같은 강도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정 인터페이스고요. 앞쪽에 1번과 2번은 작동 버튼입니다. 1번 버튼은 당길 때, 2번 버튼은 접착할 때. 지금은 전원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1번을 꾹 누르게 되면 그렇죠. 불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제품은 오토 모드와 세미 모드, 매뉴얼 모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는 알아서 당겨주고, 알아서 접착해주고, 알아서 끊어줍니다. 세미 모드는 당김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접착과 끊어짐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매뉴얼 모드는 내가 당김도 설정을 해야 되고, 끊는 것도 설정을 해야 되는 모드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숫자 9와 1.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9는 인장 강도, 내가 얼마나 당길 거냐는 거죠. 1.5는 접합 강도. 인장 강도는 1에서 9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접합 강도는 0.5에서 3.5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 아래쪽에 있는 모드와 세팅, INC, DEC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DEC를 3초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났죠? 그때 2번을 누르게 되면 삐 길게 소리가 나면서 내가 설정값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초 정도가 지나면은 설정 모드에서 해제가 됩니다. 사용은 바꿈과 즉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원하는 만큼만 줄을 당기고 원하는 만큼 붙여서 물건을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제품 스펙 값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밴딩 끈은 폭 13mm에서 16mm, 두께 0.4mm에서 2.0mm의 PP나 PET 재질의 밴딩끈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PP는 평판이나 엠보싱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인장 강도는 400에서 3200N, 줄을 당기는 속도는 초당 100mm에서 200mm. 이 제품이 퍼포먼스적으로는 뭐 저희가 유튜브를 볼 때 영상미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 영상미로는 뭔가를 보여드릴 게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신나서 찍은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활용을 하시던 분들이나 활용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쉬 배터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구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작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합니다. 네 번째,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항상 그렇듯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철제를 주로 묶는 일을 한다, 당기는 힘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배터리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기보다는 번거로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터리가 뒤에 꽂혀 있거든요. 얘가 포지션이 애매해요. 위아래를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뺄 때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엄지로 보통 누르고 빼야 되는데 얘는 검지로 눌러 양손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요렇게는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얘가 배터리를 자주 갈아 끼우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수 있지만 빼고 꽂는 거는 번거롭지 않겠죠. 빼는 게 번거롭다. 하지만 내가 밴딩을 하는 일이 일상이다? 그럼 필수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다른 저가형 제품들처럼 배터리 내 것만 써야 돼가지고 우리가 막 저가형 배터리 보면은 금방 뻥 나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또 구하기 힘들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보쉬 배터리를 활용을 하는 Q1 제품 한번 알아보셔도 좋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오늘은 본팩에서 나오는 충전 밴딩기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철물점TV 리미티드 에디션 굿즈 티셔츠 10장을 나누비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리미티드예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배틀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보와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정 댓글에 인스타그램 링크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옛날에 진짜 충전 밴딩기가 알았으면 에어 밴딩기 살 일 없었을 텐데. 진심입니다.